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아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미아의 티타임. 오늘의 티는요, 바로 타로 버블티입니다. 와. 오늘의 티를 만들기 전에 제가 한 번쯤은 좀 제대로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미아의 티타임 이라는 코너는요, 제가 그냥 평소에 커피보다 뭐 차나 주스 이런 걸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원래 티타임 하면 이제 차를 가볍게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티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하고 저의 일상, 뭐, 아니면 속마음. 그런 가벼우면서도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미아의 티타임이라는 코너는 그런 코너고요. 원래 제가 제일 처음에 올렸던 티타임에서는 그냥 차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약간 그냥 끝나는 느낌이었는데, 개편을 하면서 ASMR이라는 장르를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ASMR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수면 유도를 위한, 그래서 뭐그 수면 유도는 이제 사람마다 편안하게 느끼는 소리라는 게 다르니까, 뭐 이런 뭐 이런 사물 소리 뭐 이런 사물 소리도 될수 있겠고, 뭐 빗소리라든지 아니면 먹는 소리,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조근조근한 소리도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리들을 전달하는, 뭔가 얘기하면서 약간 딴 길로 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코너를 이제 들으시면서 가끔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미아의 티타임은 되도록이면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시고 밤이나 새벽에 뭐 아니면 조금 휴식이 필요하신 시간에 이어폰을 끼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소개가 조금 길어졌는데, 미아의 티타임은 그런 코너이고요. 오늘은 타로 버블티. 일단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재료들은 이렇습니다. 일단 믹서기. 윙. 그리고 우유. 이거는 타로 분말이에요. 타로 분말. 얘가 뭐더라? 포트. 주전자. 그리고 얼음. 오늘 제일 중요한 버블. 정확한 이름은 타피오카 펄이에요. 타피오카 펄. 그리고 짜란. 컵입니다. 뭐 약간씩 재료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제가 평소에 해먹는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아, 그 전에 요 타피오카 펄은 제가 미리 삶아왔어요. 제가 그 집에 그 뭐라 그러죠? 가스 버너가 없어가지고 미리 저기 가스레인지에서 삶아왔고요. 그냥 냄비에다가 이거는 제가 타피오카 펄이 원래 되게 커요.
많이 조금 큰 용량을 주문해가지고 숟가락으로 3스푼씩 소분해서 담아놨어요. 저는 이 정도가 그냥 하루에 먹기 딱 좋은 양. 뭐 얘를 한 번에 진짜 막 많이 먹고 싶을 때는 한 번에 먹는데 보통 한두잔 정도 나눠서 먹을 양. 뭐 개인적 기준이지만 그래서 그 숟가락으로 3스푼씩 소분을 해뒀고요. 미리 먹기 전날 밤에 한 봉지씩 꺼내두고 이제 냄비에다가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요 펄을 넣은 다음에 뭐한 5분 정도 삶으면 이게 타피오카 펄이 불어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불어나면은 체에다가 이렇게 찬물에다가 착 씻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버블이 준비가 됐으면 이게 제가 타로 버블티를 되게 다양하게 먹어봤는데 제일 맛있었던 조합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물을 조금만 끓일게요. 바보같이 안 가지고 일단 요 타피오카 펄 버블은 컵에다가 담아둘게요. 물이 끓었습니다. 이 타로 파우더를 요 스푼으로 두 스푼. 저는 두 스푼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그냥 이런 밥 숟가락으로 하면 수북하게 담았을 때한세 스푼 정도 될것 같아요. 요거 하나가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두 스푼에다가 그냥 이 가루가 녹을 정도만 물을 부어서 이렇게 녹여줄게요. 그리고 요 컵에 아까 담을 때 보셨겠지만 버블들이 막 엉겨 붙었잖아요. 보통 저는 먹기 직전에 찬물로 한번더 헹궈서 얘네를 떨어뜨려 주긴 하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애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해주고 나서, 우유는 자기가 먹을 컵에 뭐, 한, 반에서 3분의 2 정도만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사실 원래 버블을 먼저 안 넣고 다른 컵에다가 하는데
제 바보같이 컵 하나를 빼먹고 와서 그냥 오늘 우유는 눈대중으로 넣을게요. 근데 만들어 드시는 분들은 뭐한 반에서 3분의 2 정도? 너무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너무 적게 넣으면은 조금 뭔가 밍밍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유부터 넣지 말고. 사실 제가 평소에 먹을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넣어서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막 헷갈리네요. 전에 얼음. 얼음은 한 6알 정도.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시원하게 먹는 게 좋아가지고 6알. 네, 우유는 대충 넣을게요. 대충 뭐이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녹인 타로 분말. 그리고 갈아줄게요. 조금 시끄러워요.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타로 버블티 완성. 맛있습니다. 오늘 티타임은 뭔가 좀 지저분하네요. 뭐 어쨌든 완성이 되었고요. 이거 이 버블 그러니까 타피오카 펄은 어떤 과일 주스에 그냥 넣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이게 왜뭐 공차 같은 데서도 뭐 멜론 주스나 뭐 그런 데도 넣어서 허니 멜론, 허니듀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블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소 과일 갈아 먹을 때 이렇게 넣어 먹어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타로가 그 고구마, 단 고구마? 자색, 보라색, 단 고구마 가루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달콤하고 뭐 좋아하시는 분 매니아층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사실 한도 끝도 없이 막 들어가긴 하지만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믹서기에 해먹는 게 그냥 가루를 타서 이렇게 그냥 대충 슉슉 저어서도 먹어봤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부드럽고
잘 섞여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믹서기가 있으신 분들은 꼭 갈아서 드셔보시기를 추천할게요. 뭐 미아의 티타임은 이런 시간입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차 얘기도 하고 뭐 소소하게 되게 템포가 느린 영상이에요.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코너 소개도 했던 것처럼 다시 약간 Q&A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질의응답 좀 많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몇 가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일단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 미아이고요. 일단 고미아 스튜디오. 고미아 스튜디오의 뜻은 고 플러스 미아의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고는 이제 우리 고피디님의 고고, 미아는 저예요. 제가 고시성을 가진 미아라는 사람이 아니고요. 고영훈과 미아의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피디님은 편집도 하시고 기획, 주로 기획과 촬영을 많이 담당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물론 제가 출연을 하고 저도 편집을 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편집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영상 보시면 뭐 손글씨 나오고 이러는 거 절대 고피디님 글씨 아니고요. 제가 다 직접 쓰고요. 주로 이제 아무래도 메이크업 관련 영상들은 고피디님이 모르세요. 벌써 지금 1년 반이 훌쩍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메이크업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관련 영상은 제가 다 편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신에 제가 손이 좀 느려요. 그래서 편집하는데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꼬박 밤을 새워도 조금 걸리는 스타일이어서 빨리 편집을 해야 되는 왔다지름신 같은 거 출시하고 막 바로 착 풀어야 되는 그런 영상은 고피디님이 손이 되게 빨라서 주로 편집을 많이 하시고요. 뭐 어쨌든 둘다 나눠서 편집을 하고 가끔 한 사람이 좀 멘탈이 나가면 한 사람이 편집을 이어서 하기도 하고 저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직원을 두 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제 심 디렉터와 전 에디터인데 약간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직 이제 약간 저희랑 같이 배워가면서 하는 단계여서 아직 고피디님과 제가 모든 편집은 다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친구들은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 전 에디터와 심 디렉터도 영상에도 종종 나올 거예요. 나올 거지? 사실 이제 고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함께 하게 된 우리 심 디렉터랑 전 에디터 저희 넷은 그 동아리 동기예요. 그 제가 대학교 때 연극 동아리를 했었는데 같은 기수 친구들입니다. 엄밀히는 사실 친구는 아닌데요. 저희 그 연극부는 그러니까 기수끼리 친구가 되는 그런 특이한 룰, 왜냐면은 연극은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언니 오빠가 아니고 같은 기수 내에서는 이름을 불렀거든요. 동기가 되는 거였어가지고 고피디님이 올해로 31하고 우리 전 에디터가 30이고 29인가? 30인가? 예, 네, 그렇고 이제 저랑 심디는 유일하게 친구였어요. 저희 기수 내에서 정상적인 27 친구고 그런데 이제 나이 많은 동기들이 들어와서 뭐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 길어지지만 저희 넷은 동아리 동기고요. 그래서 제가 고피디님이랑 어떤 사이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피디님이랑 저랑은요, 이게 연인입니다.
벌써 7년이나 사귀었고요. 7년 된 커플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심디랑 전 에디터도 그 뭐라죠? 2년이 된지 7년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저희가 다 만났기 때문에 벌써 우리 넷이 횟수로 7년째 친구들인 거죠. 뭐 어쨌든 참 좋은 친구들이고 그렇습니다. 뭐 얘기하려고 했지? 그래서 고미아 스튜디오는 그리고 정말 진짜 사업체예요. 저희 제그 뭐지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요. 지금 여기는 사실 사무실이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넷으로 불어났죠. 원래 둘이었다가 정말 사업체고요. 고미아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뭐 엄청 그런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저희만의 작은 공간들이 있고요. 저는 사실 지금 뷰티 크리에이터고 뷰티를 너무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조금 나중에 여유가 되면 뭐 작은 웹 드라마라든지 스토리가 있는 기획물을 만들고 싶어요. 아무래도 그 저희가 연극 동아리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게 대한 스토리에 대한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그런 게 있어요. 갈망까지는 아니지만 목표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해서 정말 흐름이 있는 끝까지 캐릭터가 등장해서 호흡을 가지고 연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것이 저희 고미아 스튜디오의 언젠가의 목표가 되겠고요. 티타임인데 너무 꿀떡꿀떡 먹고 있네요. 어쨌든 오랜만에 뭔가 여러분하고 얘기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재밌네요. 왜냐면 사실 제가 그 지난번 레몬 홍차 때 사실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서 되게 힘을 많이 얻었고 행복했어요. 저는 그 편에서 말했지만 사실 이렇게 뭔가 제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에 대해서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비록 덧글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 기다려 주신다고 하시고 저랑 뭐 온라인에서도 그랬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분들도 왜 티타임 안 올라오냐고 ASMR 안 하시냐고 많이들 물어봐 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힘이 됐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 티타임 올릴 때는 그뭐 하는 거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사실 나는 뭐 이상한 의도를 한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뭔가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다였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할 이야기들은 많지만,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했고, 다음 티타임은 어떤 차와 함께 할까요? 혹시 제가 새벽에 올려서 알람 듣고 깨셨을 수도 있을까요? 그랬다면 다시 저와 함께 깊은 잠에 꿈도 꾸지 않는 그런 깊은 잠에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모두 잘 자고 좋은 한 주, 즐거운 한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잘 자요. 안녕.